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게이밍 모니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1티어급의 게이밍 모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제품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그 스펙, 144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하고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27형 QHD 해상도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27GM800 모델입니다. 실제로 저도 현재 27형 QHD를 메인 모니터로 사용할 만큼 가장 호불호가 없는 사이즈와 해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가격 또한 생각보다 저렴한 50만원대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더욱 매력있게 느껴지는 제품이고요. 그럼 과연 27형 메인급 모니터를 찾는 분들에게 괜찮은 제품인지, 그리고 제품의 디자인과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개봉하면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 독특한 점은 이 제품의 경우 스탠드가 상당히 짧고 두 개의 다리 형태로 된 받침대만 이렇게 조여서 세우는 형태입니다. 즉, 이 제품의 경우 틸트만 가능하고 높이 조절, 스위블, 피벗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높이 조절까지는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대안은 있는데 105의 배사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암 사용이 가능하다면 모니터암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울트라기어 제품답게 받침대와 후면 로고, 원형 테두리에 레드 컬러가 적용이 되었고, 특히 여기를 보시면 지난해 새롭게 공개된 울트라기어 신규 엠블렘이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 LG 로고보다는 이 로고 디자인이 울트라기어 브랜드에 훨씬 더 어울려 보입니다. 이 UG 엠블렘은 울트라기어의 약어로 날개를 형상화한 디자인인데, 앞으로 모니터 후면에 이 엠블렘이 보인다면 울트라기어 모니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 구성은 DP 포트 1개, HDMI 포트 2개, 업그레이드를 위한 USB 포트, 오디오 잭, 전원 포트가 있고, 모니터 중앙 아래쪽에 조그 다이얼 방식의 OSD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모니터 스펙을 봐야겠죠. 먼저 27형 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IPS 패널입니다. 일반적으로 TN 패널 또는 VA 패널의 경우 물빠진 느낌의 색감이 강했다면, 이 모델은 IPS 패널이 탑재된 만큼 시야각도 매우 좋고 HDR10을 지원해서 더 선명하고 정확한 색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밝기 또한 350니트로 굉장히 밝고, 색 영역은 sRGB 99%를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 디스플레이 품질만 봤을 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스펙입니다. 거기에 주사율은 144Hz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사율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항상 설명을 했지만 배틀그라운드나 FPS 게임 또는 빠른 화면 전환이 요구되는 게임의 경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1초에 재생할 수 있는 프레임 개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1초에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주사율이 낮은 것과 높은 것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사율이 높을수록 더 빨리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승패를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스펙입니다. 또한 게임 플레이 시 또 중요한 스펙 중 하나인 바로 응답 속도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그동안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등 빠른 응답 속도가 중요한 게임을 즐기는 분들일수록 모니터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을 텐데, 그 이유가 응답 속도가 빠르면 화질이 떨어지거나 화질이 좋으면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아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7GM800 모델은 화질이 가장 좋은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음에도 응답 속도 G2G 기준 1ms를 지원하고 있어서 화질과 응답 속도 둘 다 잡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응답 속도가 좋지 않은 모니터들과 27GM800 모델의 잔상과 엿잔상을 서로 비교해서 체크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잔상 또는 역장상 둘 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엔비디아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G-Sync 호환,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화면 찢어짐을 줄여주고 더 부드럽게 끊김 현상을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왼쪽 화면에 비해 확실히 오른쪽 화면이 화면 찢어짐 현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쭉 봤을 때 이 모니터는 게이밍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화질, 주사율, 응답 속도, G-Sync 호환, 프리싱크까지 전부 다 1티어로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인 만큼 그 외 게이머를 위한 부가 기능도 여러 가지 탑재되었습니다. 먼저 다크맨 모드가 있는데, 어두운 화면의 명암비를 높여 좀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고, 화면 중앙에 조준점을 표시할 수 있는 조준점 모드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게임 외 멀티미디어 기능들도 제공되는데,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깜빡임을 제거해 눈을 보호해주는 플리커프리 모드와 블루라이트의 양을 조절해 눈을 보호해주는 리더 모드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LG 울트라기어
E7GM800 모델을 알아봤는데 가격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의 가격은 50만원대입니다. 물론 비용을 더 투자하면 나노 IPS에 HDR600 이상 탑재된 모델도 고려군이 되겠지만 게이밍 모니터로 최고의 화질을 자랑하는 IPS 패널과 HDR10 기능까지 갖춘 모델인 만큼 이 정도면 충분히 평소 게임을 즐겨하는 분들에게 E7GM800 모델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50만원대로 이 정도 스펙이 탑재된 모델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27형 QHD 해상도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니터 스펙이면서 화질과 응답속도 또한 프리미엄 1티어급으로 전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메인급 게이밍 모니터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딱 하나 스탠드 부분에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저는 솔직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니터함을 기존에 사용 중이라면 그마저도 큰 불편함은 아닐 것 같고요. 암튼 27형 QHD 해상도 대기업 게이밍 모니터를 찾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